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사주 하나 불러드리겠습니다. 네네네. 1985년 2월 24일 2월 24일 조은근입니다. 가수이거든요. 이분의 올해 운기, 어떤 대회에 나간다면 우승을 할 수 있을까? 라는 건데 혹시 아시나요, 이분? 보이스트롯에 나오시는 분인데 요즘 저기 하고 한번 보면 알겠지. 네. 우는 것 같다 뭐 저기 하게 들었는데 보자. 자, 우여보십시다. 천지공군 이룰 동남사파 하늘은 이 양반 운세를 내려보실 적에 이 양반이 뭐 어느 누구나 마음고생을 많이 했지만은 굉장히 밤잠을 안 자고 노력을 많이 한 사람인데 지금 빚이 없어. 쉽게 얘기해서 이 만인날이 숨은 인재. 숨은 인재라는 것은 숨어서 자기가 좀 활동을 하고 뭐 저기를 하는 건데 이 지금 뭐 들어서 여기 나왔다고 하지만 이 사람이 이거 말고도 다른 뭐 재주가 있는 사람이야. 이 사람이 그렇게 재주가 있는 사람이고 뭐 이 많이 알려져. 나는 이 사람 뭐 이 처음 뭐 보고 이랬지만은 뭐 이 사람을 보면은 사주를 지금 딱 보니까 올해 삼자라고 해도 복삼자고 그동안에는 이제 마음고생을 이제 많이 했고 지금 횟수로 따지면 한 10년 11년째 마음고생을 많이 하면서 여지껏 이렇게 왔다. 이 사람이 지금 여기가 딱 그렇게 나와. 그러는데 쉽게 이제 얘기를 하자 보면은 귀인이 나와서 도와준다고 해도 귀인의 운도 없었고 내 자비로 내가 노력을 해서 많이 한 사람이야. 쉽게 해서 이제 뭐 얼른 알아듣게 얘기를 한다면 거리광대? 내가 표현을 하고 싶으면 그러고 싶어. 거리광대에서 남이 알아주지 않지만 내가 어디 가서 음악을 나의 이 음악을 갖다 들려주고 뭐 쉽게 얘기해서 막 이러는 사람이랍니다. 트로트보다도 지금 한 가지가 더 있다 그러는데 뭐 이 양반이 이렇게 딱 할 적에는 지금 빠른 템포라 그럴까 막 뭐 무슨 뭐 냅시그러 나는 뭐 너 이래서 저래서 하는 거 이런 것도 잘 어울릴 것 같아. 이 사람이 그 거기 뭐 있잖아 그 저기 갖고 오늘은 뭐 어땠어 이랬어 하잖아 이런 것도 뭐 그냥 막 이렇게 하면서 갖다 할 수 있는 그런 적이라고. 재간이 두 가지야. 이 사람이 막 쪽박 차지 않으면 대박을 차는 거고, 또 연예계에서 지금 이 길로 들어섰으니까 그렇지. 만일에 연예계로 갔다 이 사람이 저기 안 들었다고 하면은 이 사람은 내 지금 커가지고 재물이 없어서 재물이 있으면 해외로 나가면서 말하자면 이렇게 퍼뜨려서 나가는 사주란 말이야. 근데 지금 여자껏 고생에 마음고생이고 알게 모르게 눈물도 많이 흘려가면서 자기의 이 자리를 지키려고 지금 이렇게 왔다가 또 이 코로나 때문에 또 이제 안방극장 모양 자꾸 먼저 뭐 이렇게 뭐 임영웅이나 뭐 이찬원이 뭐 이런 정동원이 이런 거 저기처럼 해갖고 안방극장이 되다시피 됐잖아. 그래갖고 이것도 위안도 되잖아. 여러 국민들이. 그거나 똑같은 거야. 똑같은데 이 사람은 뭐 이게 지나간 거 이렇게 다 스쳐서 갔다 보면은 올해는 구름이 이제 서서히 걷혀져가면서 햇빛이 비치며 햇빛이 비친다는 건 무슨 뜻이겠어? 먹구름 구름으로 덮여 있다가 싹 나오는 거야. 응? 햇빛이 싹 걷혀져. 그 상상을 해봐 어떤 운인가? 너무 좋은 것 같은데. 좋은 거야. 쉽게 해서 뭐 땅 속에 뭐 이 진주가 나오듯이 이 사람이 숨은 인재. 그러면은 이 사람들을 아는 사람들은 와, 제 문근이가 저런 저기가 있었어? 하고 이제 할 정도로 이 사람이 뭐 이름을 갖다 올릴 수 있는 사주고 그러는데 뭐 진섬이 이런 거를 본다고 하면은 뭐 잠깐 내가 봤지만은 뭐 다현이도 갖다 있고 다지만 다 진감이야. 진감이야. 근데 그 중에서 이제 최고로 이 사람들 중에서 운을 본다고 하면은 이 조문근 씨 이 양반이 이제 빛을 본다고 봐야지. 굉장히 좋고
이 할머니들이 이렇게 딱 했을 적에는 또 조씨가 다 장군 전력도 세잖아. 뭐요. 이놈아가 하려고 하면 꼭 하고 말아야 되는 성격이거든. 욕심이 많아. 꼭 이렇게 여, 대나무가 갖다 휘어지면 휘어지지 부러지지 않아. 그만큼 갖다 여, 강력이 있고 박력이 있고 그래가지고 문이 갖다 열린다고 봐야지. 그리고 이제는 마음의 고생을 많이 했으니 네가 이제 여, 이렇게 여, 여러 사람 앞에 이제 큰 웃음이 돼가지고 이렇게 어떤 이제 무대 갖다 서가지고 막 사람을 기쁘게 해주고 본인 소원을 갖다 발휘를 하고 그러면서 갖다 굳굳하게 일어섰으면 좋겠어. 너무 좋네요. 그리고 결혼도 늦게 하라는 사주야. 늦게 하라고 그랬는데 근데 요 결혼했어? 왜 이 저기 문구씨 보니까는 2, 3, 4주를 가만히 보는데 왜 칠성에서 이렇게 이 자손저기가 점재한다고 그러지? 점재했나? 이 사람 결혼했어? 결혼한 거? 네, 결혼했네요. 어우, 경사로 난다 그러는데. 작년에 했네요. 결혼 잘했네. 와이프가 이 복덩어리네. 여지껏 힘들고 말하자면 숨어서 있던 인재가 이제는 막 이거 나오는 격이란 말이야. 아까 얘기했지? 구름이 벗겨갖고 구름이 거쳐가면서 그러니까는 말하자면은 두 가지를 갖다 얻는 거야. 와이프를 얻어서 와이프 복으로도 갖다 있고 자기 복도 있지만 그만큼 숨은 인재로 많이 이제 이어 컸는데 이제는 여러 이제 국민들한테 알려져야 되는 사람이고. 네, 난 이 양반 좋다. 뭔가 느낌이 같아 쌩한데. 감사합니다. 네. 선생님. 그래요. 아유, 감사합니다. 코로나들 조심하세요. 건강들 하시고. 여러분, 잘 보셨나요? 잘 보셨다면은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부탁합니다.